네, 안녕하세요. 심형진의 월십투게더 세 번째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바라나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뜻과 나의 생각과 내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경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의 내 마음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름답고 놀랍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란 곡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늘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박우정 자매님이 만든 곡인데 오늘 잠깐 그 곡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나눔을 할 수 있게 자리가 만들어진 게 사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했었는데 사실은 그날도 그리고 오늘도 저의 삶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또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각각 그 간증하는 날마다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의 가장 또 소중한 동생이 가족을 잃었던 날이었고 또 오늘은 또 제가 저의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날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제가 과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고 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또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그런 던지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에서 이 모든 가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곡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곡을 만들었을 때보다 그 이후에 부르고 부를수록 제가 몰랐던 하나님의 성품과 제가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눈에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불행할 것 같고 굉장히 억눌려 있고 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축복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8절에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고 또 비굴하고 억눌려 있고 또 나그네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왜 갑자기 의인들이 등장을 하나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만 소망이 되시는 그런 삶 속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삶은 사람의 눈으로는 축복받지 못한 삶이어도 그것이 잘못된 삶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복이 아닌 것 같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순간도 있지만 여전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 밖에는 붙들 분이 없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인생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삶이 참 벅찹니다. 삶이 참 벅찰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돌이 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진실함을 지키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궁금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불은 마르고 꽃으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다 주만 보
온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무너지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평생 주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가사처럼 우리 일이나 사역이나 어떤 기름 부으심이나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소망보다도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사처럼 우리가 이 고백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경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가족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안에 주님의 사랑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최고의 경배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앞에 우리 최고의 경배와 사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 사랑의 이유가 되시는 고백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이유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와 찬송과 모든 사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역보다 일보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 앞에 겸손히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 온라인 세 번째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